이제 체력이 거의 고갈될 상황입니다. 운동원들이 그런데도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모든 올 병 가서 주사 좀 맞아야 돼. 자, 비공개로 할게요. 오늘 제의를 급하게 좀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서 하는데, 이제 선거가 이틀, 오늘까지 이틀, 선거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. 저희들은 선거일까지 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거일 날 오늘 여러분들 지역 다니시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과 제 사진 태극기가 있는 현수막을 보셨을 겁니다. 그거 선거 투표 동료 현수막인데 그 현수막 명함을 아마 각자 이렇게 비용들을 내서 돌릴 겁니다. 뭐 무제한입니다. 운동복을 입은 분들은 못 돌리고 운동복을 입지 않은 운동복을 입은 분들은 지금과 같이 그냥 거리 선거운동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많은 자원봉사들이 우리가 지금 100여 명이 넘으시는 것 같아요. 그런 운동은 자원봉사 빼고 그분들은 투표 동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. 명함을 돌리는데 그런 문제부터 해서 선거 당일날은 선거 투표소 바깥에서 그런 똑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뭐 누구를 찍어달라든지 구호를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선거 투표소가 54군데이기 때문에 세 사람을 잡아도 160명 정도가 됩니다. 필요한 숫자가. 그러한 선거운동이 4월 3일날까지 뭐 마지막 4월 3일 선거운동이 아니고 이제 투표 동료운동인데 법으로 그렇게 허용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특히 이 창원 성산이나 통영 고성 지역에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해준 유튜브 대표님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유튜브 대표님들이 그 애국심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찰이 있으면은 또 그분들한테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분들이 폭염 소심해질까 힘을 북돋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동지애를 가집니다. 대한애국당은 그런 당입니다. 누구도 아무도 바라는 게 아무도 없어요. 저도 지금 18일째 여기에서 숙식을 합니다만은 각자가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. 그것은 뭐냐 그 끈끈한 동지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이것이 아마 다 하나로 뭉쳐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떤지 뭐 이렇게 소침해가지고 선거하겠나 오늘. 부부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무능한 좌파 독재 정권 심판하자. 심판하자. 비겁한 자유한국당 심판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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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하자!